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온 한마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못 들었나 보네. 니는 내 얘기를 귀뚱으로 들었나?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네? 살려! 순간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려줄까? 사람을 너무 잘 믿은 게 네 잘못이다. 알겠나? 이미 무너져버린 믿음과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지독한 고통만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이 험한 세상 어째 살아갈래? 오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 단단히 챙기고 살아라.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다. 처음부터 맺어지지 말았어야 할 인연. 지난 시간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도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공석태. 지금 나가니까 차 대기시키고. 8년 전 작은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중소기업 반열에 올라서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장까지 확장하면서 그렇게 공석태의 사업은 매년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 그럼 지금 완공률은 얼마나 되나? 80%. 모든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단 한 번도 실패란 없었던 인생. 그것이 공석태의 삶이었다. 나날이 거래처는 늘어만 갔고 공석태는 오로지 사업 확장에만 매진했는데. 개인의 삶이란 없었던 세월. 하지만 그것조차도 공석태는 행복해했다. 공석태는 부산에서 직원 수만 약 300명에 이르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할 사장이었습니다. 생활도 능력했고 회사도 비교적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공석태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머, 공 사장님!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오신 분들 없고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그런데 저 박사장은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다. 에이, 농담도. 올라가세요. 따라갈게요. 꽤 오랜만에 방문. 박미희는 그의 등장이 그저 반갑기만 했는데. 천하의 본사장님이 와시니까? 로또. 요새 이게 유행이라네. 아이고, 유행은 무슨. 그 벌써 함을 갔는데. 이래 일밖에 모르는 우리 공사장님은 어쩌면 좋겠노.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난 하도 안 오셔서 어디 단골 하나 새로 뚫었나 했네. 그게 아니고. 공석태는 그동안 사업 확장으로 꽤 바빴다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렇게 손님과 주인으로 또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 후 공석태는 매일같이 박미희의 가게를 드나들었다. 전에는 너무 안 한다 했더니 요즘엔 너무 자주 오시네. 근데 요즘엔 직원분들하고 안 오세요? 우리 박사장 노리는 경쟁자가 많은데 내가 내모도 팔 수 없지. 응? 우리 공사장님은 어디 입으로 사장 자리 꿰찼나? 그러게, 응? 그런데 오늘 신문 있나? 네, 있어요. 뭘로 갖다 드릴까요? 아무거나. 로또 번호만 있으면 된다. 아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하더만. 로또 또 하셨나 보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자, 어디 우리 공사장 돋보기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입시다. 자, 그럼 한번 볼까? 난 요때가 제일 떨리더라. 공석태는 그 자리에서 몇 장의 로또를 꺼내며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공사장님, 식사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회장식? 어, 그냥 알아서 가지고 왔나? 알았어요. 그럼 준비해 올게요. 오랜 시간 앞에 꽤 지루했던 박미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하지만 그때였다. 박사장! 박사장!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공석태의 목소리. 공석태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뭐 걸리기라도 했어요? 몇 등인데요? 설마...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박미는 직접 확인을 해보는데 1등에 당첨된 공석태의 로또. 순간 박미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엄마야, 진짜 이래 걸리는 사람 다 있네. 공사장님,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이 붙는다 카드만. 그 말이 진짜 맞네. 이게 다 우리 마누라 덕분인기라. 뭐가요? 공석태는 자신이 로또가 걸린 것이 모두 사업 성공을 위해 올리던 제사 덕분이라며 당장 제사 비용을 지불하러 가야겠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박 사장, 지금 한 600 정도만 빌려줄 수 없나? 내가 우리 회사 돈을 내가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당장 뽑아 쓸 수 있는 게 없네. 600이요? 아유, 그 정도야 뭐. 6개월 만에 나타난 공석태와 1등에 걸린 로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반년 전 그날, 공석태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연이은 경기 침체로 운영비로 끌어쓴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것. 단 한 번도 실패란 없었던 인생이었기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 공석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도 벌써 두 달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공석태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로또였다. 막막했던 세월, 그 속에서 일말의 희망을 꿈꾼 공석태. 그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어렵게 연락이 닿은 고향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된 공석태. 그래, 요새는 어째 지냅니까? 뭘 어째 지내? 그냥 산다. 요새는 요것만 믿고 산다. 여기 한 번만 터지면 인생 역전인데 말이야. 형님, 그런 거 좀 믿지 마이소.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그러고 어디 다른 자리 좀 알아보이소. 형님 학력에, 형님 경력에 어디라도 못 가겠습니까? 네? 이래가 어딜 가겠노? 너도 알다시피 인자 막장이다, 막장. 인자 다시 일어설 힘도 없다. 형님, 그럴수록 힘을 내야지요. 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순 없었다.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시간.
공석태는 그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던 공석태.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 박미는 약속한 대로 600만 원을 인출해 공석태에게 전해주는데. 자, 여기요. 역시 박 사장 손이커.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지. 응? 아, 박 사장. 오늘 별일 없으면 너랑 같이 가지. 그 대국사 옆에 있는 사당인데 말이야. 경치가 꽤 좋다고. 너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그래 말씀하시지. 또 일한다. 자, 이 돈 받아 있어. 너 무겁다. 아이고, 이게 어디 내 돈이가. 이거는 공물인기라 공물. 내 요구만 회사하면 알지? 응? 아이고, 내 공사장님이라면 이 돈 떼먹어도 믿는다. 가입시다. 두 시간 후, 공석태와 박미인은 대구의 한 야산에 도착했다. 좋다. 그동안 이래 좋은 데를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아이가. 다 와간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근데 이런 길에 이래 큰 돈을 들고 가려니 좀 무섭네. 근데 뭐 이게 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알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잘 못 들었나 보네. 니는 내 얘기를 뒷동으로 들었나? 나는 여기 돈 600인 걸 안다고. 어?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네? 살려! 그제야서야 모든 것이 공석태의 계략임을 알아챈 박미희.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공석태는 박미를 무참하게 폭행하는데 그렇게 박미는 공석태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이 험한 세상 어째 살아갈래? 오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 단단히 챙기고 살아라. 현금 600만 원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공석태.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그것이었다. 밀려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던 박미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박미희의 가게를 드나들며 박미희와 친분을 쌓았던 공석태는 그것을 이용 자신을 완전히 믿게 만든 후 조작된 로또를 이용해 먼저 사기를 벌였는데요. 그가 사용한 로또는 정교하게 위조됐고 또 1등에 걸렸다는 상황을 이용 소란스럽게 하며 위조된 로또가 발각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석태는 굉장히 연기를 잘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의 친분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또를 이용 파렴치한 강도 행각을 벌였던 공석태. 그는 과거 로또 4등에 당첨돼 약 50만 원 남짓한 당첨금을 받았는데. 형님, 그런 거 좀 믿지 마이소.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뭘 믿지 마? 내가 요거 알면 뭐를 믿노? 어? 그 후 그에겐 대박의 꿈이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그는 더욱더 로또에 탐닉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또다시 로또에 당첨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럴수록 공석태는 더더욱 대박에 집착했다. 며칠 후 얼마 전 받았던 당첨금마저 바닥이 나자 조바심이 났던 공석태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로또 위조. 그 순간 공석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한탕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공석태. 그는 당첨 번호가 발표된 후 다시 1등 번호와 똑같이 로또를 한 뒤 그 위에 지난주에 회차가 찍힌 종이를 교묘히 오려 붙이는 것으로 로또를 위조했다. 위조된 로또로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기에 결국 그는 박미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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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데? 아니, 자기가 많이 맞고 돈 또 600만 원을 뺏겼다고 하는데 괜찮으면 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한 박미희는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글을 많이 봤어도 공사장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이름이 뭔지 회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러이 사기당할 만하지. 박미희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수사팀.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저희는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그것은 피해자가 공석태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공석태의 인상착의밖에 없었고 정가 기록 또한 없었기 때문에 동종 정가자 조회 및 대조 작업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수사팀은 피해자 박미희의 진술을 토대로 방대한 탐문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박미희가 공석태와 함께 돈을 인출했다는 은행을 찾았다. 그곳에서 사건 당일 CCTV 기록을 확보. 드디어 공석태의 사진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뚜렷하게 찍힌 용의자 공석태의 모습. 그 후 수사팀은 확보한 사진을 바탕으로 공석태가 자주 나타났다는 지역을 돌며 수배 전단 배포 및 방대한 탐문 수사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그게 어디입니까? 네.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 좀 벌어주십시오. 부장 왔답니다. 드디어 용의자 공석태가 나타났다. 주로 식당과 다방 등을 돌며 범행을 계획한 공석태. 손쉽게 첫 범행에 성공했으므로 그는 또다시 움직일 터였다. 수사팀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제는 이 모든 시간을 끝내야만 한다. 공석태! 본능적으로 도주하는 공석태. 하지만 이제 그가 달아날 곳은 없었다. 공석태! 장거임으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님 말씀 꼭 변명이 되겠다. 내가 의장하는 건데, 씨! 강도 혐의, 용의자 공석태 검거. 실제 피의자 공석태가 위조한 로또는 자세히 본다면 누구나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조사 결과 그는 이 로또를 이용 박미희 외에도 또 한 번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피해자 공석태가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선택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로또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일말의 의심조차 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박에 대한 허황된 망상에 젖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노력이 없는 결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환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해답 없는 현실. 그래서 그 속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만 남자. 환상을 쫓던 남자는 범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뒤늦게 알아버린 지난날의 과오. 대박에 대한 기대는 결국 스스로가 쳐놓은 덫이었다.